지금 이렇게 산길이 나 있는 겁니까? 아 그때 보니까 산길이 아니더라도 막 가시더라고. 형 우리 옛날에 운동했을 때 생각난다 이렇게 오니까. 그치요. 형 나는 북한산 산돼지였는데 형은 뭐였어? 아 북한산 날다람쥐지. 우리는 산이라고 생각 안 해 탈 때. 선생님 저 천천히 가시죠. 선생님 이렇게 천천히 가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. 이런 게 전부 맹문동이거든. 이게 맹문동이에요? 예.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. 그래? 뿌리가 약재로 쓰거든. 땅 공처럼 이렇게. 예. 아 선생님 막 산에서 이런 거 그냥 배워도 이게 체험 학습이다. 이게 어디서 떨어진 겁니까 이거나? 호박나무 잎이거든. 호박나무가 이게 계피 같은 거예요.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줘. 이거 식재료 쓰면 어떻게 해 먹어요? 아 이거 차. 차로. 예. 향기를 안 맡아요. 와, 향이 납니다. 그리고 씹어봐야지. 예, 선생님? 예, 씹어봐야지. 예? 씹어봐. 아니, 이거 진짜. 이게, 진짜 이게, 그 계피같이 그렇거든. 예. 와, 진짜 계피처럼. 뭔가 탁 쏘는데, 이게. 향이 계피 향이었죠? 안 해요. 선생님, 아까 저 무슨 동이랬지, 선생님? 맹문동. 맹문동. 아, 맹문동은 안 까먹어야 되는데? 맥주, 그래도 맹문동. 예. 우리는 진짜 운동선수라서 호강하면서 그냥 먹게만 했지, 그지? 그러니까. 우리는 너무 몰라요, 그죠?